맞아. 요 교재는 이제 어법 끝이라는 교재고, 사실 우리 그전에도 수프림이라고 수능 어법 노란색 책을 했었지. 그러니까 그 책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 하나씩 문법 내용이 주어져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실질적으로 고등부에서 어법 문제를 풀때 어떤 식인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야. 그래서 지난 수프림에서 이제 마지막 과에 해당하는 거 사실 한개 수업이 남았는데, 쌤이 새 교재 들어간 이유는 그 내용이 이 책의 1과랑 같은 내용이거든. 그래서 요책 1과로 그거를 하자고. 자, 어법 끝 1과는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야. 뭔지 아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 제대로 찾아가지고, 주어가 단수면 동사 단수 동사 써라, 그 얘기. 주어가 복수면 복수 동사 써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물론 주어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 있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가 주로 자리가 좀 멀겠지. 멀거나 혹은 뭐 오히려 주어가 동사 뒤에 있거나 등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흔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주어 바로 뒤에 동사 그런 패턴이 아니라서 좀 헷갈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주어를 찾는지 이제 그런 요령 알려주는 거야. 자, 일단은 단수형 주어라는 건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 당연히 단수형 명사, 그러니까 셀수 있는 명사인 경우라면 단수형으로 an apple이라든지 뭐 관사를 써서 the child 이렇게 단수형으로 쓰면 그게 단수 명사죠. 그러니까 그게 단수 주어고요. 그러니까 동사도 당연히 단수형으로 is 쓰고 has 쓰고 뭐 그러겠지. 또는 셀수 없는 명사, 걔는 뭐 어라든지 이런 거못 붙이고요. 그냥 milk라는 물질 명사 같은 거라든지, knowledge 같은 추상 명사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셀수 없는 명사도 우리가 단수 취급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어일 때도 역시 단수형 동사를 쓴다. 우리가 실전에서 마주칠 건 저런 문장들은 아니겠지. 주어 동사가 좀 떨어져 있을 거야. 자, 그 외에 셀수 없는 명사 좀 헷갈리기 쉬운 거 밑에 여기 모아놨어. 이런 거한 번씩 그래도 읽어주고 갑시다. 정보라는 information, 또 충고 조언이라는 advice. 참고로 충고 조언 팁은 셀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막 팁스 하잖아. 팁 3개, 팁 4개 하죠. 자, 그다음에 장비라는 equipment, 그리고 가구 furniture, 정직 같은 뭐 honesty, 당연히 추상 명사니까 못 쓰지. 그리고 wood는 나무라는 tree랑 좀 달라. 나무 tree는 셀수 있다. 25쪽 하고 있어. 자, 그래서 tree는 셀수 있으니까 나무 한 그루 a tree, 나무가 두 그루면 two trees 하지만 wood는 그 나무를 가공해서 이제 뭔가 물건 만들기 위해서 재료로 만들어 놓은 목재.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얘는 물질 명사 셀수 없대. 그래서 wood 안 해요. 그냥 wood. 아, 근데 나 woods 본적 있는 것 같은데. 넌본적 없냐? 참고로 여기다 s를 붙여서 복수형을 쓰게 되면 그때는 숲이라는 뜻이 된대. 그때는 복수형으로 이렇게 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를 단수로 쓰거나 아니면 셀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을 하더라. 그래서 단수 주어 방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복수 주어는 당연히 일단 셀수 있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쓸 때지. The apples, 이렇게. 아니면 뭐 children 같은 이런 복수형 명사들. 이게 주어면 당연히 복수 취급. 그래서 동사도 are 쓰고 enjoys가 아니라 enjoy라고 복수형을 쓴다라는 거. 뭐그 외에 이제 복수형이 조금 특이하게 생겨서 헷갈릴 만한 것들, 뭐 이런 게 밑에 적혀 있네. 어린이들처럼 children 아니면 feet, teeth. 그러니까 즉 S를 붙이지 않는 좀 특이한 복수형들. 그러니까 눈에 그래도 한번 익혀놔라. 특히 뭐 phenomena 이런 애들은 좀 특이하잖아. A로 끝났는데 오히려 그게 복수형, 현상들 뭐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또 A and B라고, AB가 단수더라도 AND로 연결돼서 A and B 그러면 이제 둘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역시 복수 취급을 하더라. A flower and a gift. 요게 주어로 쓰이니까 꽃한 송이고 선물도 한 개지만 AND로 연결이 돼 버려서 이거는 복수 취급. 그래서 뒤에는 was 말고 were이라고 썼네요. 물론 예외적인 사항도 있어. Bread and butter이라는 표현은 빵과 버터가 아니야. 요거는 버터를 바른 빵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수 취급한다. 로미오 앤 줄리엣 책 제목, 그 복수겠냐? 책 제목으로 쓰면 당연히 단수겠지 뭐, 그지? 그래서 뭐 요런 경우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되게 많이 보던 거, 자주 보던 거 나왔네. Number of가 뭔가요? 그렇지. 수가 많은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보는 순간 우리가 그냥 man이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랬어. 그럼 man이 뒤에는 당연히 복수형 명사가 붙겠죠. 그래서 students가 왔고, 근데 만약에 이게 주어로 쓰여가지고 나 이제 뒤에 동사를 써야 돼. 이러면 누가 주어니? 당연히 students, 그치? man이 뒤에 있는 students. 얘가 주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에 동사도 오, 복수형으로 are 쓴 거지. 자, 그래서 이때는 복수 동사를 쓴다. A number of는 그냥 수가 많은이라는 many의 뜻이니까. 근데 반면에 the number of는 이것도 많이 해서 알잖아. 이거 무슨 뜻? 그래, 이거는 뭐뭐의 수라는 뜻이었고, 그러니까 of가 뭐뭐의라는 소유격이고, 어쨌든 the number of 뒤에도 명사는 복수형 명사를 써야 돼. 근데 좀 한정적인 명사를 쓸 거다. The students 라든지, 막 these students 라든지, 아니면 쟤처럼 students in this class 라든지 이렇게 한정 지어줘야 돼. 이 학급에 있는 학생들의 수. 그럼 당연히 주어는 뭐다? The number. 얘가 주어잖아, 그지? 학생들이 주어가 아니라 그 학생들의 수는 그랬으니까 the number 단순해. 그러니까 뒤에는 is라고 단수형 동사를 썼지요. 요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보고. 그다음 학문명 중에서 과목명이나 학문명은 s를 붙이지만 복수 취급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수학 뭐 우리는 줄여서 math라고 하지만 사실은 mathematics. 복수형 s가 막 붙어 있지. economics 경제학, 물리학도 physics. 경제학, politics, statistics, 통계학. 그러니까 이런 학문명들에는 S가 붙어 있지만 단수야. 그래서 단수형 동사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명 중에서도 복수형 the United States, 미국, 요까지만 쓸수 있어요. States다, 이러고 복수 취급 당연히 안 하겠지. 미국이라는 단수, 나라 이름. 그래서 is. 참고로 the news 할때 뉴스의 S가 복수형이냐? 그럴 리가. 그러면 뉴스가 하나면 뉴 그러냐?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뉴스 자체가 그냥 셀수 없는 추상 명사야. information 걔들하고 똑같은 거야. 뉴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단수 취급합니다. 뒤에 is 썼고. 그다음 조금 특이한 애들. 단수형이랑 복수형이랑 똑같이 생긴 s 붙은 그런 명사들이 있대. species 종이죠. 그리고 우리 series라는 말 하잖아. series. 아, 그리고 의미하다 말고. 명사로 means는 수단이지. 그럼 수단 한 개는 mean이고 두 개부터 means고 아니라고요. 한 개도 means야. 그러니까 means라는 저 s 붙인 단어가 단수형이야. 근데 복수형 그럼 수단 두 개는요? 그때도 means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복수형 s처럼 생긴 게 붙어 있지만 이건 단수형이고 근데 복수형도 이렇게 쓴대요. 셀수 없는 게 아니고 셀수 있고요. 됐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럼 밑에 거 볼까? 이거는 그냥 주어인 베이비 티스 단수야 복수야? 이걸 고민한다고? 복수잖아, 투스의 복수잖아. 그러니까 동사는 그래 이렇게 골라줘. 아니스티 정직 얘는 당연히 is요. A number of school events are 고민하면 안 돼. A number of 그냥 many야. 많은 학교 이벤트들이다. 그다음에 would 목재 was요. economics deals요. 그래, 학문명은 단수 취급.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접할 문장들은 저런 문장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게 주어인데 대신 동사인 have나 is나 are이나 was나 deals가 저 멀리 떨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뒷페이지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니 주어랑 동사랑 왜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그거 보여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쭉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결국은 주어가 있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여기에 주어 뒤에 달려있는 바람에 주어 동사가 떨어진 그런 케이스겠지. 그러니까 저 빈칸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그거를 케이스 1, 케이스 2 해가지고 쭉 여기 나열해놨다는 거야. 자,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 1을 보자. 저 빈칸, 노란색 빈칸에 들어갈, 여러 가지 꼴들이 있을 거야.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거래. 전치사 더하기 명사. 아, 일단 전치사는 당연히 전치사의 목적으로 그 뒤에 저렇게 명사가 오겠지. 우리 이거 합쳐가지고 뭐 전치사구 이렇게도 부르고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전명구라고 했네. 전치사 그 뒤에 명사로 이루어진 구라고 뭐 전명구 이래. 자, 그러면 저런 전치사구가 전명구가 저 노란 자리에 들어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그런 경우들 많아. 볼게. 그럼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첫 번째 문장 his studies. 그러니까 문장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부터 따로 지금 접속사 같은 거 있냐 앞에? 접속사가 있어 문장에? 없다 그지? 뭐 as나 because나 when이나 if나 although나 이런 접속사 없어? 전치사도 없어? 그냥 시작을 접속사 전치사 없이 그의 연구들이라고 시작을 하면 너는 아 얘가 주어구나 이렇게 바로 찾으면 돼.
그의 연구들은 그랬는데 잠깐만 그 뒤에 of라고 전치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뭐 어떻게 여기서부터 보지 마. of라고 전치사 나왔으면 전치사 뒤에 주어가 올 확률이 있어? 제로야. 없어.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전치사의 목적어 오겠지 뭐. 그러니까 of가 시작되는 순간 너는 아 게임 끝났어. 이미 난 주어를 찾았네. 적어도 그 전치사구 앞에 명사가 있다면 그 앞에 있는 명사 개가 주어라니까. 되냐? 그럼 너는 스터디즈에다 s 찾아 적으면 게임 끝. 그러면 답은 뭐다? 그래, 그래서 have가 돼야 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전치사 of를 발견하는 순간 여기서 짝대기만 끄면 된다. 자, 밑에 1번. 짝대기 어디에서 끌까요? 아, 빌딩즈에는 짝대기, 그러니까 빌딩즈까지 하고 짝대기를 끄자 이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of라는 전치사가 보이니까 네가 이 앞에서 끄어줘. 아, of 뒤에는 볼 거 없어. 이건 전치사구야. 그러면 이 문장의 진짜 동사, 아, 주어는 뭐다? buildings 밑에 네가 s 적으면 게임 끝. 그러니까 답은 war 고르는 거지. 2번은 주어가 뭐게요? 그렇지. 이거 farmers 밑에 s 적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apostrophe가 붙어 있다라는 거는 소유격. 농부들의니까 그 뒤에 나오는 knowledge 얘가 주어지. 농부들의 지식. 그리고 뒤에 about 나오면 역시 얘는 묶어줘 버려. 그치? 이 뒤에는 더 이상 주어 아니야. 그럼 knowledge가 주어니까 동사는 makes 단수형 골라야지. 3번도 패턴이 똑같아요. 그치? the analysis 분석이라는 얘가 주어야. 왜냐면 그 뒤에 by라고 전치사가 나와. 더 이상 하지 마. 묶어줘 버리고. 주어가 analysis 단수니까요. 그래서 동사 was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눈에 잘 보이지? 저게 수일치 문제야. 저런 식이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푼 1, 2, 3번은 다 똑같은 패턴. 전치사구들이 여기에서 그지? 전치사가 이끌고 있는 이 전명구들이 아, 앞에 있는 주어 꾸미느라고 주어 동사 사이를 저렇게 갈라놨어요. 그거지. 4번은 are 맞느냐 물어보는데 R 맞냐? 맞으면 O, 틀리면 X 해야 돼. 오, 주어가 뭡니까? 오, 그렇지. The main purpose, 주된 목적 얘가 주어야 오, 뒤에 of 나오니까 여기는 보지 말자 이러고 묶어줬지요. 그래. 그럼 목적이라는 단수가 주어니까 이거는 R 아니고 당연히 is로 네가 고쳐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수일치 문제에서는 항상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동사 바로 앞에다가 이런 거 놔둔다고 products 이런 거. 그지? 주어가 단수인데 괜히 복수형 명사를 동사 바로 앞에 내놓고 이래요. 자, 5번의 very에도 줄쳐진 건 이거 다양하다, 다르다라는 동사다. 알고 있나? 매우라는 very가 헷갈리면 안 돼. 다르게 생겼지? A를 쓰면 얘가 동사래. 어, 너 이거 알잖아. various 뭐지? 다양한이라는 형, 너 variety 알잖아. 다양성, 그지? 다 very에서 파생된 거야. variety, 뭐 various 이런 것들. 자, 그래서 very가 다양하다, 다르다라는 동사니까 결국은 또 수일치 물어보는 거 맞아. 주어 어딨어? 그렇지. 맨 앞에 시작되는 명사가 있다면 걔가 주어야. about이라고 전치사 나오면 어우 더 이상 볼 필요 없네 이러고 묶어주고 아이디어즈를 꾸며줘. 참고로 근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네가 봐라. 요 전치사 about 뒤에는 명사 그냥 그렇지.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저런 거를 간접의문문이라고 부르잖아. 의주동이라는 간접의문문. 저런 것들도 전치사의 목적어 노릇할 수 있대. 대절은 걔도 명사절인데 걔 혹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게 없게? 걔는 안 될 것 같지. 맞다. 안 된다. 왜냐하면 너 나는 뭐를 알아요 이럴 때 I am aware of, be aware of 아니면 뭘 두려워해요 be afraid of 많이 들어봤지? 그러니까 of 같은 전치사 뒤에 대절 이렇게 안 쓰잖아. 그냥 I'm afraid that 그지? I'm aware that 이렇게 쓰지. of 써놓고 그 뒤에 다시 대절 이건 안 써. 그러니까 모 고등학교 1학년 요번 중간고사에 그런 문제가 나왔어. 전치사의 목적으로 대신지 와신지 둘 중에 고르시오가 어법 문제로 나왔단 말이지. 답은 뭐다? 감으로 해석 안 해도 알 수 있지. 전치사 바로 뒤인데 대실까 와실까? 와신 거야. 둘 다 명사절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이면은 의문사 와시나 혹은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거. I am thinking of 해놓고 what you want 되잖아.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관계되면서 what 같은 거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지금 전치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쓰였네요. 어쨌든 이 아이디어즈가 주어라서 very 어떠니? 맞다는 거지. very즈가 아니라 그냥 very라고 복수형 쓰는 게 맞다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전명구가 이제 주어 꾸미는 거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겠지? 전치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뒤에를 보지 말자. 그게 포인트였어. 자, 27쪽으로 넘어가 볼게.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역시 주어랑 동사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주어를 꾸며주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요렇게 생긴 애들이 있다는 거지. ing요. 밑에 줄에는 pp도 있네. 그러면 저 ing랑 저 pp가 뭘까 둘 다?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pp요. 왜 분사는 뭐니까? 분사는? 이게 답이 안 나와? 뭐라고? 그래, 분사는 형용사니까 당연히 이런 역할을 하지. ing라는 현재 분사 또는 pp라는 과거 분사, 얘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분사는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 꾸미잖아. 그러니까 그 명사가 지금 주어로 쓰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분사구가 주어를 꾸며주는 경우. 그리고 한개더 있네, 여기. 이건 to 부정사인데, 그치? 야, to 부정사도 명사를 막 꾸밀 수가 있냐? 있지, 얘가 무슨 역할하니까.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도 있고 또 형용사적 용법이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면 역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니까.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여기 케이스 2와 3에 나와 있대. 바로 문제 봅시다. 1번. The museum. 그 박물관이 주어인 거 이제 알겠지? 그럼 너 뒤에 있는 showing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뭐 showing 해서 어떻게 할래? 여기 있는 쇼잉을 해서 뭐라고 할래? 보여준다 이래? 그렇지. 얘가 동사가 아니라는 거. 그거 파악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쇼잉을 네가 보여주고 있는 이라고 해서 화살표 요것만 보내줄 수 있으면 돼. 됐지? 자, 그러면은 요거는 현재 분사 showing many priceless paintings까지 묶어가지고 주어인 뮤지엄 꾸며 줍시다. 그러면 너는 뮤지엄 밑에 S만 적을 줄 알면 답은 바로 나오지. 답은? 그래서 is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어 동사 찾으시오야. 그지? 뮤지엄 밑에 s를 쓰고 is 밑에 v를 쓸수 있으면 게임 끝. 2번 볼게. 2번도 주어는 되게 쉽게 나옵니다. 주어는 누구니? 그래, the first가 주어냐? the first man 요게 주어겠지. 그럼 뒤에 있는 to 부정사 얘는 뭘 하나요? 아까 얘기했잖아.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이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니까. 최초의 남자 그랬는데 뭐를 한? 나야가라 폭포를 가로질러 간 최초의 남자. 그래. 그 남자가 주어니까 단순해. 그래서 동사가 was가 돼야 된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묶어주기만 하면 돼. 1번은요. 네가 답 찾아봐라. 주어가 뭐니까? 그치. Ocean waves가 주어고요. 그럼 뒤에 있는 crashing 이런 건,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민다. 주어를 꾸민다. 그래서 waves가 주어니까 이거 복수네? 이러고 make를 탁 골라야지. 2번은? 그래, 얘는 주어가 뭐니까? 당연히 one way 한 가지 방법. 얘가 주어니까요. 동사도 is. to 부정사 특히 왜 방법이나 시간이나 기회, chance, opportunity 이런 거 뒤에 쓰일 때는 100% 이거 아니냐? 그지? 100%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그러니까 one way가 주어라서 is가 정답입니다. 이런 것들. 3번은 is가 맞냐? 물어보는데. 오, x. 맞으면 오, 틀리면 x. 오냐, x냐? 그걸 네가 왜 고민해? 눈으로 그냥 확인해. 복수형이야? 단수잖아. 야, 만약에 저는 경쟁 셀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 만약에 복수형이면 이렇게 써놨겠지, 친절하게. 이렇게 써놨겠지. 안 그래? 얘가 species나 series 같이 단수형, 복수형이 똑같은 애 그거 아니잖아. 그건 아까 우리 따로 봤디? species, series 그건 따로 봤디? 그거 아니고 competition. 얘가 복수형이면 competition즈라고 줬을 거라고. 안 그렇잖아. 그냥 competition 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단순해요. 그래서 is가
맞네요가 돼야 돼. 물론 이런 건또 헷갈리게 하려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복수형 명사를 주지만 우리는 이런 거에 눈길을 안 줍니다. 그치? 주어는 여기 맨 앞에 있는 명사인 the competition, 경쟁, 얘가 주어고. 근데 단지 동사랑 좀 멀어진 이유는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요 뒤에서 후치수식 하느라고. 뒤에서 위치해서 꾸며주는 걸 우리가 후치수식이라 그래. 오늘 하루 종일 하는 게다 저런 후치수식들. 뒤에 붙어가지고 앞에 있는 명사 꾸미는. PP도 마찬가지잖아. 단지 현재 분사 ING와의 차이점은 그 의미가 수동의 의미라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볼게. Some pipes. 몇몇 파이프들이 누가 봐도 주어겠지. 맨 앞에 나온 명사니까. 여기 나오는 used는 사용했다야? 사용되었다 할까? 동사냐고 얘가. 아니죠. 만약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쓰고 싶으면 BPP라고 뭐 are used, 뭐 were used 이렇게 썼어야지. 그래야 동사지. 그러면 얘는 과거형이 아니라 뭐다? PP라는 거를 알수 있어. 어떻게 알아요? 저기 뒤에 진짜 동사가 있으니까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저까지 안 가도 나는 알겠다. 바로 뒤에 used 바로 뒤에만 봐도 알지. 그러니까 used가 만약에 진짜 동사로 쓰여서 과거형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쓰일 것 같으면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렇지. 목적어가 있어 줘야 돼. use 같은 타동사들은 그렇지. 동사로 쓸것 같으면 뒤에 목적어 역할은 누가 하는데 명사가 해야지. 근데 그거 없잖아 지금. 그것만 딱 봐도 너희는 저기 있는 used 혹은 made 저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분사 PP구나 이러고 얼른 PP라고 적고 뭐해? 이거 해줘야지, 그렇지? 앞에 있는 주어 꾸밉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뭐라고? 사용 된, 그렇지. 사용되는 이래야 돼. 여기 있는 to 부정사는 뭐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부사적 용법이네. 특히 사용되다라는 be used, 걔는 항상 뒤에 부사적 용법 하는 to 부정사 많이 달고 있잖아. 그렇지?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사용된 뭐 이런 거지. 자, 어쨌든 우린 주어를 찾았습니다. 몇몇 파이프들이네. 그러니까 답은 고민하지 말고 R 고를 수 있어야 돼. 1번의 주어는요. 그래 주어가 누구니까 that girl이고 그럼 여기에 있는 pp dressed가 dress 했다 동사 아닌 거 알겠지? 이거 옷 입히다라는 타동사인데 뒤에 봐 목적어 없잖아. 누구를 하는 게 사람이 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없어. 바로 그냥 전치사가 이렇게 바로 나왔다는 거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없다라는 뜻이지. 자 그래서 pp 꼴은 그냥 that girl 꾸미자. 그러니까 단수인 그 소녀가 주어라서 동사도 단수형 is 고를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요런 꾸며주는 애들 이렇게 관로로 묶어버려. 다 그냥 수식 어구들이야. 2번은요. 주어 뭔데? 그래 상품들이네. 이건 복수네. 그래서 답이 are 쉽게 보이죠. 그럼 뒤에 있는 made는 만들었다 아니죠. 만들어졌다 아니고 만들어 진이라는 PP 꼴임을 알수 있어. 뭘 보고? 바로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전치사 from이 바로 나왔으니까요. 위에 거랑 똑같잖아. 타동사처럼 생기는데 그거 뒤에 전치사가 바로 나와. 이 말은 목적어가 없다는 뜻. 다시 말해서 앞에 쓰인 얘가 PP라는 뜻. 자, 그래서 우유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주어다. 그래서 are 썼던 겁니다. 3번은 누가 주어니? 당연히 골드 코인즈가 주어고 그럼 뒤에 있는 파운드는 뭐다? 정체가 뭐다? PP인 거 알아야 돼. 발견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도 파운드에 목적어가 없어. 뒤에 바로 전치사 in 나온 걸 보니 발견된이네.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런 금화들이 주어.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는 belong 골라야 되지. 어디에 속해 있다. belong to. 자, 그래서 요런 문제 풀수 있어야 돼. 4번은 OX다. 뒤에는 볼 것도 없지 뭐. 뭐니? O야 X야. X요. 뭐로 고쳐? 당연히 R. 주어가 뭐니까? 그래 나무들이야. Trees가 주어고 그럼 뒤에 있는 Surrounded는 동사가 아니라 PP다. Surrounded에 목적어가 뒤에 없고 바로 전치사 by가 붙어 있는 걸 보니 얘는 그냥 PP. 그래서 앞에 있는 트리즈를 꾸미자. 무슨 뜻? 어떤 나무들? 콘크리트로. 그렇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그렇지. 둘러싸여진 그런 나무들이 주어니까 그래서 are 써야 된다고. 보이죠? 자, 그 다음 케이스 계속해서 가볼게. 네 번째 케이스.
역시 주어랑 동사가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어우, 이 대표적인 거 아니냐? 주어를 꾸며주는, 그러면 솔직히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이거잖아.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절 같은 애들. 그지? 우리 그거 나오면 전형적으로 관로 싹 쳐갖고 꾸며주지. 그래. 그런 관계사 절이 주어를 꾸미느라 주어 동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거랑 하나 더 있어.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야. 주어 뒤에서 형용사 구가 이렇게 주어를 꾸미느라. 형용사는 보통 앞에서 주어를 꾸미지 않나요? 보여줄까? The full glass. 가득 찬 유리잔. 이렇게 쓰는 거 맞잖아. 맞지? 원래 형용사는 이렇게 앞에서 뒤에 있는 glass, 명사를 꾸미는데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그러면 the glass를 먼저 쓰고 full이라는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서 꾸민다는 얘기 아니냐? 어떤 경우가 이러냐 하면 위에 거는 그냥 형용사 하나가 glass를 꾸미니까 이렇게 명사 앞에 써주면 돼. 근데 만약에 full이라는 형용사 뒤에 이런 게 달려 있을 수 있잖아. full of milk. 이거는 뭐냐? 우유로 가득 찬이라고 해서, 즉 형용사가요 뒤에 이런 전치사 구를 막 달고 쓰이는 경우 되게 많잖아. 뭐뭐로 가득 찬, full of, 뭐뭐로 덮인, covered with,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형용사가 뒤에 이렇게 전치사 구까지 달고, 즉 단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짜리 형용사.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품사 노릇하면 우리가 그걸 구 아니면 절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저 노란색은 구야, 절이야? 그래, 절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야 돼? 문장이야. 주어 동사 같은 문장의 형식으로 생겨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쟤는 구인데 하는 역할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저게 형용사 구야. 너희 학교 영어쌤이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해를 하면서 들어라. 그래서 그냥 형용사 하나가 아니라 지금처럼 형용사 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요럴 때는 이렇게 후치수식해. 그러느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아, 물론 이것도 문제를 내려면 이렇게 내겠지. 우유로 가득 차 있는 그 유리잔들은 이렇게 내겠지. 그러면 뒤에 is 써, are 써. 그래, are 쓴다고 milk 보고 is 쓰면 안 된다고요. 주어는 저기 앞에 있는 the glasses니까. 그게 바로 케이스 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야. 문제를 또 봅시다, 우리 그러면. 1번 문제 볼까? 아, 일단 1번은 시작할 때 in이라는 전치사로 시작했거든? 자, 전치사로 시작하면 일단 전치사 뒤에는 주어 일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는 좀 주자고요. 그게 바로 warm environment.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콤마 있지. 말 그대로 여기까지는 잘라줘. 이건 그냥 전치사 구야. 그럼 주어는 어딨죠?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 그래, 옷이 바로 주어야. clothes. 저 복수형이 돼. 그지? 의류라는 옷이라는 clothes 이거 복수형으로 썼고 근데 그 뒤에 that이 나와. 너는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냐? 아, 관로를 치고 싶지. 이 that은 다른 말로 뭐로 고쳐도 돼? 그래, 이거 관계대명사야. 더군다나 주격 관계대명사네. 왜? 바로 뒤에 동사 나오니까요. 이거 뒤에 가면 다시 언급하겠지만 참고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쓸때 이것도 수일치 문제로 봐줘야 된다. 여기 있는 that인지 which인지가 지금 단수야 복수야? 복수네, close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have 보라고요. 요 부분이 수일치로 나올 수도 있다고. 됐어? has, 뭐 이렇게. 어디서 관로 닫아? 여기서 닫아줘야지. 그 뒤에 진짜 동사 is인지 are인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어는 뭐다? 노란색 칠한 close. 그러니까 동사도 are 고를 수 있다는 거지. 되지? 2번은요. 주어가 뭔데요? 제일 앞에 a film으로 시작하면 얘가 주어일 수밖에. 그지? 자, 그런데 그 뒤에, 오, 쌤이 아까 들었던 예문이랑 똑같은데, full of가 있네. 뭐뭐로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 구가 있어. full of violent scenes. 폭력적인 장면들로 가득한 해서 앞에 있는 영화를 꾸며요. 어쨌든 주어는 a film이네. 단수라고 막 어까지 달아줬어. 그래서 답은 is가 돼야 돼. 물론 그 앞에는 너 헷갈리라고 또 scenes, 장면들 일부러 복수로 내놓은 거지. 자, 그 밑에 1번. 주어에다가 밑줄을 끊고 동사를 고르시오야. 주어는 뭔데요? All the vessels. 요게 주어죠. 여기다 줄 쳐야 돼. 뭐그 뒤에는 that은 뭔데요? 당연히 관계대명사 절이지. 요런 표시만 해주면 되잖아. 주어에다 밑줄을 긋고 했으니까 all the vessels에다가 밑줄을 그었고요. 그렇다면 동사는 당연히 그냥 hit 골라야지. 복수형 동사를 골라야지.
자, 2번의 주어는 역시 맨 앞에 이렇게 명사로 시작한다면 그게 주어일 수밖에. 그지? The files가 주어고. 참고로 요건 뒤에 보니까 available은 누가 봐도 형용사인데, 형용사구네. 그지? 형용사구가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줘. 뭐 주어는 어쨌든 밑줄 친 the files 복수. 그래서 r 골라줘야지. 3, 4번 ox 해볼까? 3번은 오야 x야. children이요. 그래요. 주어는 children이야. 그러니까 오네. 맞네. 그치? 그래서 복수형 동사로 requires가 아니라 require 이렇게 써야 복수형 동사인 거지. 주어, 동사 잘 찾았고요. 4번은요. 4번의 주어는? 그래, 그 회사가 주어야 돼, company. 뒤에 있는 which부터는 네가 관로를 싹 쳐가지고. 그치? IT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특화된 그 회사는 그 회사가 주어니까 요거는? 그래, are 아니고 is로 싹 고쳐주면 돼. 이런 문제 이제 절대 안 틀리겠지. 안 그러냐? 이렇게 패턴 싹 보이잖아. 이렇게 연습해보고.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더 쉬워. 주어 동사가 또 역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얘는 중간에 삽입 구절이 들어가서 그래. 삽입 구절이 어떻게 생겼어요? 콤마 콤마 아니면 대쉬 같은 이런 거. 중간에 콤마로 시작해서 콤마로 끝나거나 아니면 왜 짝대기 끊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삽입된 구절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니? 일단은 없다 셈치고 덜어내라 그랬지. 아 그러면 돼. 너무 쉽잖아. A cell 그랬는데 여기 콤마가 있어. 근데 다시 뒤에 콤마. 즉 쌍콤마가 나오면 그 콤마 콤마 사이의 부분은 덜어내라. 없는 셈 치자. 그러면 문제 너무 명확해지지 않냐? 주어는 a cell. 아 그러니까 동사는 당연히 has죠. 이런 식이야. 그럼 저런 콤마 콤마. 지금의 이 콤마는 동격의 콤마네. 세포. 즉 가장 작은 단위. 뭐 이거는 그냥 동격의 콤마야. 자, 밑에 문제 풀어볼까? 1번에. 에이, 이거 너무 쉽잖아. 그래. 이것도 그냥 앞에 있는 a key witness가 주어니까 is 고르면 되고요. 아, 2번도 마찬가지네. 그럼 이러한 특별한 relationship 단수네? 그러니까 has 고르면 되고요. 마찬가지 3번도 my colleague 단수니까 is. 와, 쉽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29쪽 가면 본격적으로 방금 했던 그거를 활용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거 일단 네가 풀어볼게.